골감소증은 뭔가요, 선생님? 네, 쉽게 말해서요. 예. 골감소증은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골감소증이라는 말 그대로 뼈의 양이 줄어들고 골밀도가 정상 이하로 감소되는 상태인데요.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골절의 위험도도 더 높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 퇴행성 관절염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관절염이 생겼다고 해서 뭐 사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다 생기는 거죠. 아닙니다. 네. 정답은 B. X예요. X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먹으면 그냥 생기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노인성 질환으로 치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 통계에 의하면요, 45세 이상에서 겪는 만성 질환의 1위가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예, 예. 더 중요한 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말 악명 높은 질환 중에 2위가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예. 아니 근데 관절염이랑 삶의 질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 관절염 통증이 너무 심하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줄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제 커지겠죠. 퇴행성 관절염은 타 질환에 비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두 배 이상 높고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만 듣고 이윤철 선배님,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안 나가면 난 답답해지면 우울하고 이럴 수 있다. 난 집에 이틀만 있으면 난 정말 그야말로 차라리 가는 게 나아. 아니 젊었을 때는 그게 아닌데 나이 먹으니까 안 들어오는 게 낫지. 자, 이 퇴행성 관절염이 왜 문제가 되냐? 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건강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심장 잘 뛰고 피 잘 돌고 숨 잘 쉬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삶의 질과 관련된 거예요. 100세를 내가 가고 싶은데도 가고 여행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렇게 맞습니다. 건강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퇴행성 관절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